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잠시 주춤했던 비는 내일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은 5mm 미만, 전라권은 5에서 20mm, 대구와 남부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권은 5에서 10mm, 제주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 해안과 제주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영동과 전남 해안, 제주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해안도 오후부터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리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경상권 동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5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 11도에서 17도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